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숙제 첨삭 및 숙제 생성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숙제가 영상으로 보내는 건안 왔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보죠. 마지막에 했던 게 어디까지였더라? 기억이 완전히 나진 않지만, 아니야, 여기 기록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쯤인가 봅니다. 뭐가 많이 생겼는데, 잠깐만, 왜 기록이 없지? 내가 마지막에 분명히 다 보내줬을 텐데. 안 보냈나 봐요. 안 보내고, 숙제 생성을 바로 했나 보다, 그냥. 그러면 좀 봐야겠네요. 예전에 했던 거를 좀 봅시다. 영작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뭔가 안 왔어, 나한테. 안 왔어. 그리고 네. 영작은 안 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건가? 영작이 여기 들어가 있나? 이렇게 해서 쭉 봤을 때 마지막에 영작한 게 330번까지 한것 같죠, 그죠? 330까지 왔다. 그럼 31부터 여기부터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My bag appearance is strange라고 돼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내 등에 외형이죠. appearance면 외모거든요. 내 등의 외모는 이상하다 이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로 가면은 맞아요. 저렇게 써도 뭐 문법상 틀리진 않죠. 근데 아무도 저렇게 말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데. 이런 걸 되게 많이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겪으면서 하나씩 잡아 나가야 돼요. 아, 이건 이렇게 말안 하는구나.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My back looks strange. 이렇게 만들어요. looks를 씁니다. 그 다음 이걸 이제 어떻게 추가를 해줄까? 숙제로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오늘 숙제가 이제 25일자로 왔으니까 Kate 09에 25 해서 만든 다음에 좀 결과표도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숙제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항상 보고 있지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스탯을 좀 보면은 새 카드가 많이 없네요. 32개 정도. 학습 중인 카드 252개. 수치가 상당히 이상적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 추가를 해줍시다. 그러면은 My bag looks strange. My bag looks strange. My back looks strange.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또 but이 저기 들어갈 건 아니고 그냥 이거 쭉 쓰면 되는데 She asked me to follow, but I refused. 과거가 돼야겠죠. 왜냐면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뒤에도 과거로 와야죠. She asked me to follow, but I refused her request. She asked me to follow, but I refused her request.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To run good for health 이게 뭔 소린지 본인도 모를 것 같은데 To run is good for health 이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 equal에 해당하는 눈에 해당하는 is가 나와야죠. A는 B이다 하니까 그죠? 그렇죠? To run is good for health. To run is good for health.
그거일 것 같고. 그다음, Do you remember what she bought? 이건 잘했어요. 아주 잘했네요. How often do you read books? 좋고요. The teacher who scolded me with no reason got fired. Seriously? Really?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건 좀 궁금한데요. 다음 수업 시간에 물어봐야겠다. I can speak English도 되고, I can speak in English도 됩니다. Ago, I knew, 전에 이걸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I knew new fact about my friend. Ago는 안 쓰고, 이거는 차이점을 좀 구분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만들어서 알려주는 게 좋겠다. 다음 중 옳은 문장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만들고,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어구를 저기다 썰게요. 뒤에다가 말이 되니까 이게 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건데, 차이점을 I knew a new fact라고 할게요. 쓸수 있으니까 I knew a new fact. I knew는 알았다잖아요. 근데 알게 되었다라고 할 거면 I got to know를 쓸게요. 알게 되었다, 뭐 하게 되었다니까 I got to know a new fact about my friend ago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efore를 쓸 건데, 무엇이 맞느냐 하면 2번이 맞아요. 왜냐면은 I got to know a new fact about my friend before. I got to know a new fact about my friend before. I got to know a new fact about my friend before. 나는 전에 내 친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거거든요. 라는 해석, 라는 의미, 라는 문장. 근데 어구는 이게 왜안 된단 말을 할까? 지금이라는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전인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고, before는 특정 시점, 문장에서 언급된 특정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이전의 일인지를 쓰는 단어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특정 시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before는 또한 어떤 뜻을 갖지? 부사의 의미도 갖는데, I got to know a new fact. 특정 시점이 없어도 무엇을 했는데 전에 했다라고 할때 얼마나 전인지 굳이 말안 하고, 안 하고도 쓸수 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before는 저게 돼요. 근데 어구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friend ago 이건 안 돼요. 어구는 어구 앞에 정확히 얼마 전인지를 지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2번이 되는 거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겠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학생은 또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before랑 ago를 문장을 하나씩 만들 건데, I met him 3 years ago 라는 문장이 있다면은 I met him 3 years before. will이 낫겠다. I will meet him. 그럼 헷갈리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대과거까지 문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귀찮아지는데, 학생이 배우기에 귀찮아져요. 저는 쓰는 건 상관없는데, I met him 3 years before. 명사로 쓰면 상관없겠다. I met him 3 years before the war. 전쟁 3년 전에 만났다라는 거죠. I met him 3 years ago. I met him 3 years ago. 근데 지금으로부터 3년이라는 얘기가 어고에 해당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고, 어우, 야, 이건 실수를 했네요. 저거 지우고 다시 해야겠다.
아, 두 개를 만들죠. I met him 3 years before the wall 이라는 게 있는데, wall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3 years라는 기간이 정해졌으니까. I met him 3 years before the wall. 말고 딴 거. 3 weeks로 할게요. 3 weeks before the 뭐라고 하지? Festival.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I met him 3 weeks before the festival. I met him 3 weeks before the festival. 나는 그 축제 3주 전에 그를 만났다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따르게 해줄 부분은 뭐냐면은 이만큼을 가져가서 설명을 해야겠죠. I met him 3 weeks ago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얘도 양면 카드로 하는 게 맞겠고, I met him 3 weeks ago. I met him 3 weeks ago.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문장을 만들어줬고, 여기에서 지금 잘못 들어간 문장들이 뭐가 있더라? 만들어진 순서대로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거거든요. 얘를 지워야 돼. 됐고요. 그럼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은 됐고, set my mother set a plate on the table. 되죠? My favorite color is black.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색깔을 좀 변경해서 사진도 보내놔야겠다. 안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네요. 이렇게 해서 보냅시다. 됐고, 이 안키 파일도 해서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 숙제를 영상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해가지고는 딱 해줄 게 없어요.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냐? 끈기가 없어요. 꾸준함이 떨어져. 이렇게는 무엇도 배울 수 없습니다. 걱정되네요. 뭘못 배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착각하는 게 하는데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게 없는데. 그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뭐, 모두의 모든 답이 다 옳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저 저는 제 위치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겠죠. 여기에 있죠? 요거를 보내줘야겠네요. 새로 업데이트해주고. 됐습니다, 그러면. 케이트 거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